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김지혜 책임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수 선물이 엿새 만에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동향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투자 포인트와 시황 짚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은 외국인의 선물 매수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대비 1포인트 하락한 261.3포인트로 마감되었습니다. 지난 주말 여간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대규모 선물 매도가 있었고 뉴욕 증시 역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해당 영향을 받아서 1.1포인트 하락한 261.2포인트로 출발한 지수 선물 6월물은 금융투자의 선물 매수에 힘입어 장중 262포인트를 상회하기도 했지만 현물시장에서 외국인의 비차익 매도와 투신의 현물 매도로 인해서 장중 상승폭을 지키지 못한 채 시가 수준에서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지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은 1,756계약, 또 기관은 211계약을 각각 순매수했고 개인만이 1,192계약을 순매도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1,750계약 이상을 순매수하는 등 6거래일 연속 선물 매수 진행 중인데요. 지난주 외국인 선물 매수 중 신규 매수는 절반에 불과했고 오늘의 선물 매수 역시 대부분 장 후반에 미결제약정 감소를 동반하는 환매수 경향이 강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거래에서의 야간시장 매도 물량에 대한 포지션 청산으로 보고 있고요. 장중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지는 못했기 때문에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환매수 물량의 장후반 집중으로 인해서 시장 베이시스는 후반 1포인트 정도까지 확대되었지만 평균 베이시스는 0.27포인트를 기록, 지난 주말 대비 축소되는 등 선물시장의 투자 심리는 아직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주 3일날 발표될 미국 ISM 제조업 지수, 또 5일날 발표될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 또 베이지북 발표 등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경제지표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적극적인 방향성 매매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거래는 차익 406억 순매수, 또 비차익 3,409억 순매도 등 총 3,000억가량의 프로그램 거래를 통해서 유출이 되었는데요. 차익 거래의 75% 정도는 외국인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고 대부분 동시효과에 유입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비차익 거래는 외국인과 투신의 매도가 돋보이고 있는데요. 투신의 비차익 매도는 5주 연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추가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비차익 매도 역시 지난 주말에 이어 이틀 연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장중 지속적으로 출회되고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또는 뱅가드 벤치마크 변경 물량이 집중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지수인 V코스피는 14% 수준을 유지하는 등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부정적이진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단기 매매 경향에 좀 집중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외국인들의 선물에서 매수 계약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선물이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비차익에서 무려 3,400억 넘는 매도세가 나왔네요. 이것을 외국인들이 이끌었다라는 분석입니다. 교보증권 김지혜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